자, 이제 오늘 경기의 대망의 마지막 오픈부 결승전입니다. 펜타곤과 2 곱하기 2는 4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 이상 참가 자격이 모두 부여가 됩니다. 팀 구성이 네. 무제한 누구나 그렇죠. 참여이 가능한데요. 네. 일반부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부는 지역 예선을 모두 참가를 해야 그렇죠.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제약이 있거나 그런 팀들이 오픈부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픈부 결승전에 오른 펜타곤과 2 곱하기 2는 4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펜타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그 동호회 팀명이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2 곱하기 2는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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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2 곱하기 2는 4라고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라고 부를까요? 네. 2는 4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예. 네, 괜찮네요. 네. 자, 펜타곤과 2 곱하기 2는 4. 그냥 일단 오픈부 결승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일반부와의 큰 차이점이 이제 선수 등록 차이에서 좀 있었다는 점이.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여기서 3위까지 오르는 팀은 마지막에 이제 9차 결승 토너먼트죠. 네. 그 경기에 일반부와 합쳐져서 예, 마지막 우승팀을 가리는 네. 예,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한 지 40여 초가 지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득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펜타곤 같은 경우는 1번에 박준영 선수, 2번에 권용석, 3번에 유희선, 4번에 정택규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2 곱하기 2는 4팀은 3번에 이창근, 2번에 심재윤, 4번에 한영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에 지금 골 성공이 안 되고 있죠? 네. 아, 예, 어렵게 잡았습니다. 탐색전을 펼치고 있고. 아, 이샷인데 그 부분도 안 그렇습니다. 들어가네. 자,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팀이 2 곱하기 2는 4고요. 네. 펜타곤이 회색 유니폼이겠습니다. 네. 자,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펜타곤. 이번에 이제 박준영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분 10초가 지나고 있는 상황.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박준영 선수가 자유투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1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 그 박준영 선수가 좀 예, 개인기가 좀 돋보이는 편이고요. 네. 예, 2 곱하기 2는 4는 예,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선수는 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 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네. 박준영의 득점. 네. 펜타곤의 모든 득점은 아직까지 네. 박준영이 책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3대 0으로 앞서가는 네. 펜타곤. 흔히 하는 뭐 이렇게 농구하는 좀 태가 있어 보이는 선수죠. 네. 네. 라인을 밟자마자 그대로 네. 던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이웨이크를 주고 예, 바로 이제 슛을 시도하는 심재윤. 네. 뒤쪽으로 전달. 그렇죠. 역사 트래블링. 네. 길목이 막혔었죠. 네. 펜타곤의 공격. 유희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전달. 권용석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공격을 좀 시작하는 모습들이 펜타곤이 그 2는 4에 비해 조금 좋아 보이죠. 네. 네.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예, 포스트업을 공간을 만들고 있고 예. 타이밍이 네. 한영수의 득점이었고요. 흔히 보기 힘든 슛입니다. 네. 첫 번째 슈팅 아주 어렵게 성공을 했던 네, 2대 4고요. 그렇죠. 펜타곤이 다시 한번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네, 보셨다시피 좀 어떤 2대 플레이나 커팅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돋보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초반 약간 기선을 좀 제약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대 1로 앞서가는 펜타곤이고요. 그렇죠. 예. 초반에 좀 이거 그리고 왼쪽으로 네. 전달 잘판 예. 근처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 밑에서 다시 한번 해결합니다. 저는 좀 훅슛이 장기네요. 네. 네. 2는 4가 네. 한 점 더 추가하면서 5대 2. 저 상당히 좀 뭐 많이 요즘에 많이 구사하지 않는 수치긴 한데. 그래서 2점 네. 빗나갑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잡지 못하면서 공격권은 2는 4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렵게 슛을 성공시켰어요. 아, 저 패스도 좋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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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전에서 다시 한번 예. 저 슛이 장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조재수 수비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성공률만 높다면 예. 상당히 상대팀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슛입니다. 자, 한영수 던지지 않고 골 밑에서 세 명 사이 성공합니다. 예. 한영수의 득점. 네. 이인은 사는 예. 좀 이렇게 돌파력이 좀 예. 돋보이는 팀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예. 펜타곤은 예.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권용석의 득점까지 나왔고요. 이제 스코어 6대 3 더블 스코어.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는 펜타곤. 권용석 슈팅 3초 남았는데요.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2인의 4팀은 예, 조금 수비를 조금만 더 하드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던져보는데요.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외곽으로 전달
심재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펜타곤 쪽으로. 이 장면이죠. 돌아서면서 네. 어렵게 성공을 시켰던 권용수. 그렇죠. 네, 어차피 좀 밸런스를 잃었었거든요. 네. 조금만 예, 조금만 좀 컨택을 해주면 공격을 성공시키기 힘들 텐데 네. 예, 조금 예, 방심을 했던 예,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2점 들어갔습니다. 네. 심재윤의 득점. 네. 7대 5 이제 두 점 차. 블락샷 예. 공격권 가져오는 이인은사. 어, 조금씩 이인은사도 예, 좀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죠. 네. 예. 리바운드 펜타곤. 이제 오늘 경기 이 경기만 끝나면 모든 경기가 끝이 나겠습니다. 비코트에서도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U18부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안양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승을 거뒀고요. 네. 현재 이제 오픈부 결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부 경기도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 이인은사, 심재윤 외곽으로 전달. 미들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리미 배턴하면서 박준영 와이드 오픈. 예, 조금 예, 수강 상태가 이제 흘러가고 있죠. 예. 그리고 2점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2는 4가 잡고 네. 후반... 외곽에서 다시 한번 던집니다.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후반으로 가 들어가 접어들기 위한 예, 과정을 좀 지나치고 있는 거. 네, 지금은 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대로 그 전 상황에서의 네. 반칙을 인정을 하면서 공격권이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 2는 4의 볼 스틸 성공 하나요? 했습니다. 펜타곤 골밑 쪽으로 전달. 그리고 마무리 리바운드 싸움 치열한데요. 아, 네. 다섯 번의 시도 끝에 박준영이 예. 성공해냅니다. 예, 박준영이 확실히 예, 펜타곤의 좀 에이스 역할을 좀 잘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8대 5. 네. 그렇죠. 좀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 2점 슛 네.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공수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집중력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예, 분명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유희선의 2점 슛까지 나왔고요. 지금 이 장면은 뭐 네. 거의 6번의 시도 끝에 그렇죠. 박준영이 잡고 네. 골에 성공하는 그렇죠. 순간이었고요. 네, 지금도 네, 유희선의 네. 2점 슛 네. 들어가면서 10대 5를 더블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방심 한 틈을 잘 공략을 했죠. 네. 네. 그러면서 펜타곤 측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2인은 4 입장에서는 4분 30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추격을 하면서 또 우승을 노려야 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 2인은 4도 한 2분이 지나고 나서는 분명히 자기들의 어떤 돌파를 중심으로 한 어떤 패턴 플레이들이 몇 개 성공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플레이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또 리바운드에 수비에서 약간 하드함을 살려낸다라고 하면 다시 경기를 약간 박빙의 흐름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는 사에 심재윤 선수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거의 들어갔다 네. 나온 순간이었고요. 펜타곤 베이스라인 타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하네요. 골밑 그렇죠. 싸움이 네. 양 팀이 양보할 수 없는 네. 그런 혈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펜타곤 골밑 쪽으로 넣어줍니다. 상대 손목과 들어갈 뻔했어요. 네, 이번에 조금 패스를 넣는 게 좀 무리였죠. 네. 자 지금은 2인은 4의 볼. 2점 던지지 않고요. 이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네. 심재윤의 득점 이제 10대 7. 그렇죠. 석점 차. 네. 공격권 펜타곤. 네,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네. 정택규. 그렇죠. 외곽으로 전달. 네. 유희선 다시 한번 유희선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두 명 사이. 아 예, 무리였죠. 네, 수비의 방해가 네. 길었습니다. 심재윤 2점. 네. 정택규 잡았고요. 3분 30초 남은 경기 줄 곧 찼습니다. 외곽으로 샷클락 2초. 권용석이 직접 타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2는 네. 4의 볼 2점슛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심재윤 예. 이젠 한 점 차. 그렇죠. 예. 10대 9. 여유 있어 보였던 펜타곤 분명히 작전 타임 전까지 10대 5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전까지는 많이 터지지 않았던 심재윤 선수의 지금 2점슛 가세라면서 네. 예, 확실히 뭐 점수가 2점 차로 따라 붙었고요. 네. 예, 어쨌든 펜타곤은 뭔가 모를 예, 3만 원에 휩싸이면서 예, 지금 추격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택규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수비 리바운드 2는 4 그리고 반칙. 3분여 초 남은 상황. 결승전 꽤 치열하게 전개가 그렇죠? 되고 있고요. 네. 펜타곤은 예, 순간적인 어떤 방심력을 좀 찌른 느낌이고요. 네. 네 그 2곱하기에는 그 심지어는 2점 슛을 앞세워서 네. 자, 여기서도 또다시 2점 슛이 나오면서 예. 이제 역전이에요. 네, 거의 슈퍼에이스인데요. 또 심지현 선수가 11대 10 심지현이 연속 3개를 쏘아 올렸고요. 네. 교체 들어온 박준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외곽으로 전달. 네. 다시 한번 심재윤 이번엔 에어볼 공격권 어디로? 사실 뭐 심지현 선수가 이 정도면 거의 제일 하드 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네. 먼 거리였는데 네, 그렇죠. 정말 깔끔하게 네. 2점 슛을 성공했습니다. 피타고는 좀 허를 찔린 느낌일 거고요, 분명히. 네. 이제 11대 10 한 점 네. 차. 골밑쪽으로 넣어줄 때 스틸. 네, 좀 붙어야겠죠. 박준영 던집니다.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2 곱하기 2는 4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좀 2 곱하기 2는 4 팀이 좀 많이 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확실히 결승에 올라온 팀만큼 저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 중심에 심재훈 선수가 있고요. 네. 심재훈이 이번엔 골밑 돌파 어렵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예, 진기명기 예, 무리한 선택이었습니다. 2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펜타곤 외곽으로 전달. 오, 길죠? 위선에 네. 먼 거리 슛 골밑에서 그리고 반칙. 네. 자유 투어져 내고 있는 펜타곤. 그쵸. 11대 10 한 점 차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현 선수가 좀 힘이 드나 봅니다. 네. 아무래도 예. 많이 뛰어졌거든요. 네, 어제는 뭐 예, 게임을 좀 많이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좀 많이 힘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권용석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공격권 어느 쪽? 자 이제 2분 9초 이제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파울은 2위는 4가 3개, 펜타곤이 2개. 네. 심파울은 여유가 있는 두 팀. 펜타곤, 박준영, 바운드 패스. 베이스랭 근처 2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부딪힌 장면 네.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재윤 던집니다.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심재윤. 드리블 좋죠. 샤트랭 근처 네. 공 살려냈습니다. 샤클락 5초.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펜타곤이 예, 펜타곤이 전혀 지금 예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점 동점을 만드는 예. 펜타곤.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죠. 유이 선의 예. 득점. 12대 12. 정말 긴장감 넘치네요. 이 경기는 예 마지막에. 결승전답게. 네. 거의 뭐 묘기 수준의 네. 농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할 기회를 지금 안 줄 정도로. 예. 박준영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 밑에서 두 명 사이 공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샷클락 7초. 그리고 더블 클러치 들어갔습니다. 펜타곤에는 또 예, 저 선수가 있었네요. 유희선. 네, 유희선이 13대 12. 심재훈이 네. 정말 끊임없이 석점 슛, 2점 슛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집중력 싸움이죠. 1분이고 한 점 차라면 이제 집중력 싸움이죠. 자, 반칙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심재훈 2점 던지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네. 살려냈습니다. 좀 막 던졌습니다, 이번에. 2는 4. 지쳤습니다, 이제. 이창근. 한영수. 2는 4는 지금 교체 선수 없이 뛰고 그렇죠, 있어요. 네. 한영수가 쏩니다. 2점 에어블이 나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현 선수가 네. 체력이 지금 네. 많이 떨어졌죠. 네. 자, 이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2는 4. 네. 지금 벤치로 들어가서 쉴 힘도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 들어놓고 있는 2는 4 선수들입니다. 이 더블 클러치 슛. 네. 운이 좀 포함이 됐었죠. 네. 네. 유희선 선수였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유리한 쪽은 펜타곤입니다만 한 점 차이기 때문에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40.6초면 공격을 적어도 뭐 세 번 이상씩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빠르기만 한다고 하면 세 번 이상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승부처에 왔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6.6초가 남아 있고요. 양 팀 다 팀 파울엔 여유가 있고요. 점수 차는 단 한 점 차입니다. 네. 13대 12. 화면에 이제 손 부상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진짜로 부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선수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이 경기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모두 다 부상을 조심해야겠죠. 40여초 남아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박준영 득점 성공합니다. 14대 12 두 점 차. 그렇죠. 이제 2점 슛을 안 맞는 게 중요하겠죠. 펜타곤으로서는. 네. 이창근이 한영수에게 한영수 던지진 않아요.
외곽에서 2점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영수 리바운드. 아, 이게 네. 심재윤 들어갔습니다. 아, 네. 동점. 예, 체력을 해보거나 하고 난 후에 바로 예, 또 14대 14. 네. 이제 13초, 샤클락 3초. 아, 박준영. 예, 좀 멀려졌죠.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드디어 2는 4. 첫 연장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심재윤 3초, 2초, 1초. 그러나 슛을 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승전인데 네. 연장을 가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명승부였습니다. 예. 네. 뭐 다른 얘기를 할 정도의 시간도 없이 계속 되게 긴장감 있게 공수를 주고받았고요. 네. 결국은 뭐 14점씩을 만들면서 연장에 지금 승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윤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에 네. 2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연장으로 그렇죠. 이어지게 됐습니다. 연장전은 네. 1분 쉬고 2점을 네. 먼저 얻으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네. 자, 공격권은 펜타곤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점 슛을 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양 팀 다 네. 무조건 2점 슛을 쏘려고 할 테고요. 네. 박준영 골밑 쪽으로 일단 돌파합니다. 샤클락 4초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2는 4. 자, 지금은 잡아 끌었습니다. 아, 이제 좀 수비가 단단해지죠. 네. 네, 마지막에 온 만큼의 수비가 상당히 단단해집니다. 자, 이제 2는 4의 볼 심재윤. 심재윤 선수가 또 2점 슛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자리에서 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쏘지 않고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2점 슛을 마크하고 있죠. 돌아서면서 마크해야죠. 네, 5초 해줘야지. 남았고요. 네. 4초 쏩니다. 심재윤 2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아, 이거는 예, 이번에 슛 외곽으로 전달. 예.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죠. 지금 1점 슛을 쏘지 않고 있습니다. 6초 심재윤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다시 쏩니다. 심재윤 들어갔어요. 심재윤의 위닝샷. 2 곱하기 2는 4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 결국엔 심재윤이 예,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양팀 선수들 예. 연장 접전 끝에 결국 예. 심재윤의 이 석점이 오늘 경기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박준영 선수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예, 아쉽게도 예, 거기서 설마하다가 예. 출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픈부 우승은 2는 4가 되겠고요. 네. 또 심재윤 선수가 우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선수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 이상 참가 자격이 모두 부여가 됩니다. 팀 구성이 무제한, 누구나 참여이 가능한. 네, 지금까지는 눈에 띄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 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네. 박준영의 득점. 그냥 뭐 이렇게 농구하는 좀 태가 있어 보이는 선수죠. 네. 네. 라인을 밟자마자 그대로 네, 던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이웨이크를 주고 예, 바로 유치를 시도하는 스톱을 누가지 만들고 있고 예. 타이밍이 좋고 네, 한영수의 득점이었고요. 2위는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렵게 보기 힘든 슛입니다. 네, 첫 번째 슈팅 아주 어렵게 성공했던 네. 2위는 4고요. 켄타곤이 슛도 좋았죠. 네, 권용석 슈팅 3초 남았는데요.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 우승이었습니다. 오픈부 우승팀인 2 곱하기 2는 4의 심재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위닝샷. 네. 어떤 손에 감각이 있었나요? 저희 팀원 형들이 네. 제가 슛이 좋은 거 알고 네. 믿고 리바운드 해줄 테니까 열심히 그냥 망설이지 말고 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무 거리낌 없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야, 경기가 끝난 지 지금 채 1분도 안 된 상황이라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네, 있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에는 2 곱하기 2는 4가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네. 중계를 하면서 아 펜타곤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떤 측면에서 이게 전환이 되었었나요? 저희 팀원 중에 제 맏형이신 네. 한영수 형이 네. 아 괜찮다 잘하고 있다 조금씩 차근차근 해나가자라고 다독여 주셨을 때 네. 예, 좀 마음이 감정하고 이제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점 슛이 무려 6개, 7개를 들어갔습니다. 네. 평소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 즐겨 3대3은 네. 2점과 1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3점을 많이 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네. 3대3 나오면 항상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팀명의 의미, 2 곱하기 2는 4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가 팀원이 총 3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 3명과 저 3명 사이의 나이차가 2살 터울이어서 곱하기 2는 4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메라 보시고 팀원들과 또 여기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스워시에 입단하고 첫 우승인 것 같은데 네. 항상 믿어주시고 잘 이끌어주는 형들, 또 친구들, 뭐 후배들 다 고맙고요. 네, 오늘 맛있는 상금으로 맛있는 거 회식할 테니까 많이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픈부 우승팀인 2 곱하기 2는 4의 심재윤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3X 투어, 코리아 투어, 안산 대회 올 시즌 2017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죠. 이 모두 8차 대회 중에 이제 4차 대회가 끝나면서 네. 상당히 또 안산에는 그 오픈부에 일반부, 오픈부, U18로 나눠진 오픈부에 많은 팀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되게 혈정이 펼쳐졌는데 상당히 즐겁게 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번 경기를 끝으로 다음 시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께 신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인사해야 되네요. 네. 예, 4차 대회까지 끝나면서 오늘 경기는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리아 3x3 더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시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즌에 더욱더 풍요로운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시기 바라고요. 저는 캐스터 이민석이었고요. 도움 말씀에 김웅석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슛입니다. 네, 첫 번째 슈팅 아주 어렵게 성공을 했던 2대 4고요. 펜타곤이 좋았죠. 네, 권용석 슈팅 3초 남았는데요.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뭐 점수가 2점 차로 따라 붙었고요. 네. 네, 어쨌든 펜타곤은 뭔가 모를 예, 3만 2 곱하기는 심지어는 2점 슛을 앞세워서 네. 자, 여기서도 또다시 2점 슛이 나오면서 네. 이제 역전이 이 정도면 거의 제일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네. 먼 거리였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근처 네. 공 살려냈습니다. 샤클락 5초 점프 슛 들어갔습니다. 네. 심지현 선수가 네. 체력이 지금 네. 많이 떨어졌죠. 네. 펜타곤이 예, 펜타곤이 전혀 지금 예, 반응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점 독점을 만드는 네. 펜타곤 독점하고는 2는 4 네. 지금 벤치로 들어가서 쉴 힘도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어났고요. 골 밑에서 두 명 사이 공 살려내고 있습니다. 샤클락 네. 7초 그리고 더블 클러치 들어갔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들어놓고 있는 2는 4 선수들입니다. 아, 더블 클러치 슛 네. 아주 운이 좀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영수 리바운드 예. 심재윤 들어갔습니다. 독점 우승이었습니다. 예. 네. 뭐 다른 얘기를 할 정도의 시간도 없이 계속 되게 긴장감 있게 공격을 추가 성공시키면서 연장으로 그렇죠. 이어지게 됐습니다. 연장 시험봉 리바운드 다시 쏩니다. 심재윤 들어갔어요. 심재윤의 위닝샷 2 곱하기 2는 4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 결국엔 심지윤이 예, 마무리 줬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양팀 선수들 네. 연장 접전 끝에 결국 네. 심지윤의 이 3점이 오늘
선수 안양팀 네. 이번 4차 대회 언더 18대 우승은 안양팀이 되겠습니다. 네, 트로피가 전달됐습니다. 업템포 조니어 팀 3위 네, 트로피를 전달하시겠습니다. 합니다. 이건 누가 하셨어요?
이어서 상금 2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상금 200만 원과 나이키에서 제공하는 농구화가 전달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자, 입상팀들 자 전체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피켓하고 트로피 네, 보드를 다 가지고 네, 지상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더 18세는 앉으세요. 언더 18세